우와, 앵무새요. 그런데 이곳은 알록달록 앵무새들이 잔뜩 있는 한 카페. 이 녀석들 중 하나려나? 안녕하세요. 혹시 저희 제보주신분 맞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제가 키워놓은 앵무새를 친구 카페에다 갖다 놨는데 성격이 고약해서 좀 곤란해졌어요. 어떤 친구예요? 저쪽에 로이라는 친구. 어디,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한번 볼까나? 그런데 순해도 너무 순하다. 애교도 찰찰 넘치고. 야. 애교가 많네요. 고약의 고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. 아, 순하기만 한데? 성격 좋아 보이는데요? 처음 보는 제작진의 손길에도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 녀석. 친화력 장난 아니다 얘. 예쁘게만 하네. 누가 저보고 성격 안 좋대요. 사랑스러운 모습에 제작진도 무장해제. 오이야 일로 와봐. 오이야, 잠깐만요. 예? 남자한테는 공격적이어가지고 피디님이 손을 물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야 보이는 섬뜩한 내용의 경고문. 어머나. 남자분들 알아서 조심하세요. 호불호 확실한 앵무새 로이. 근데 남자 여자를 구분해요, 새가? 그게 가능한가? 하지만 아무리 봐도 누굴 다치게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. 그 남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?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 제작진. 과연 로이의 반응은? 우와! 이럴 수가. 단번에 돌변한 모습. 아유, 세게도 물었다. 내가 건들지 말라고 했죠. 어우, 깜짝. 아니, 이건 뭐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. 너무 귀여워요. 어머. 여자 앞에서 이렇게 온순하면서 여자분한테는 안 해요? 남자는 다가서기만 해도 아주 매섭게 진짜? 구는 녀석. 아, 이빨 짜증났어. 로이 따끔한 공격을 한번 겪고 나면 못 가죠. 두려운 마음에 절로 거리를 두게 된다고. 아하. 극과 극이네요. 그러다 보니 카페에서도 항상 여자 손님하고만 노는 로이. 참 신기하네요. 로이 이제 그만해. 로이 이제 그만해. 내려와. 아이고, 화났어. 아우, 나 아직 다 못 놀았는데. 그런데 이 횃대는 뭔가요? 아, 이거 횃대요. 제가 이런 상태에서 로이 그냥 손을 내밀면 제 손을 물려고 해가지고 이제 손 물리기가 싫어서 역으로 이제 유도해서 내리는 거예요. 이리 와, 로이. 아유, 그래도 사장님이면 매일 보는 사이일 텐데. 아유, 잘한. 정말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. 매일 봐도 좋아요. 왜 로이가 도망가요, 이제. 고약하긴 하네요. 사장님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요? 싫어해.